김자애는 말합니다. 1위보다도 더 힘든 것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20대 나이에 세계 정상이라는 자리는 감당하기가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 또한 이 멀미나게 높은 곳에서 편하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게까지는 아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솔직히 뭐 그런 부담감에서 아예 뭐 해방됐다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어쨌든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야지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항상 갖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한참 그런 부담감이 정말 심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클라이밍을 하면서 유일한 슬럼프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2012년이었거든요. 클라이밍이랑 그리고 김자인이라는 이름이 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런 뭐 관심이나 그런 거를 안 받아오다가 그런 뭔가 관심이 느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계속 부담이 됐나 봐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물론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은 뭔가 내가 뭐 클라이밍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거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내고 그런 것만으로 내가 판단이 된다는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한참 올림픽 시즌이었거든요. 올림픽 시즌이었는데 장미라는 선수 경기를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선수도 당연히 부담감이 엄청 컸겠죠. 근데 이제 자기의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서 최고의 경기는 펼치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그 바벨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기억에 남고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클라이밍을 재밌게 하고 정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있으면은 대회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한 뒤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모든 선수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나는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실력이 안 늘지 아니면 왜 대회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런 것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이겨낸다는 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런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정말 뭐 힘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찾고 또 그런 즐거움과 또 노력의 그런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자기가 잘 조절을 해나가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요즘에 훈련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시즌을 막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막 눈물 날 만큼 너무 힘든데요. 거기서 또 그냥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그 순간에 되게 집중을 하려고 하고 또 그냥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또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그만큼의 이제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였을 때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냥 뭔가 그런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 자체가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세계 정상 1위에 살아가는 방법이라 뭔가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되 또 자신감 있게 그 세계 랭킹 1위의 자리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한 겸손함을 잃지 않되 동시에 자신감을 가지고 매 순간의 즐거움을 찾는 것. 현기증 나는 세계 정상위를 자유롭게 오르기 위해 직접 터득한 그녀만의 방법입니다. 학교 수업 마치면은 뭐 동아리 활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거 끝나고 뭐 선후배들이랑 뭐 동기들이랑 맥주 한잔 하고 그러는 게 그런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되게 정말 자연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게 제일 부러웠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 거를 더 재밌게 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에 체중 조절을 좀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시즌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막 시즌 그 막 한 일주일 전에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큼 근력 손실도 있고 힘도 없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즌 중에는 오히려 좀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한 시즌이랑 몸무게가 한 4kg? 이 정도, 많으면 4kg 정도 차이가 나요. 네. 5kg까지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운동하면서 이제 배고플 때 고구마라든가 그런 걸 조금씩 먹고 그게 약간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운동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하루 한 끼를 든든하게 먹을 그런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는 날에 아무래도 좀 많이 잘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아서 쉬는 날에 좀 영양 보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먹는 거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음식을 가리는 거 없이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한 끼를 선택하기가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네. 먹는 것과는 상극일 것만 같은 김자애는 사실 미식가인 그것도 고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훈련이 없이 쉬는 날. 위시 리스트처럼 적어놨던 맛집 리스트 중에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체중 조절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영리한 그녀는 어느새 세계 정상위에서도 충분히 클라이밍을 즐기고 있습니다. 김자인 선수는 아주, 아주 어릴 때부터 클라이밍을 했던 선수인데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손상이 아주 멈출 날 없이 계속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렇게 정상 선수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상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그 강한 정신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심적으로 좀 약해지게 되겠고 또 자신감도 상실하는 법인데 자인 선수는 더 반대예요. 이게 다치면 다칠수록 더 강해지고 또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근데 동시에 또 부드러운 면을 같이 갖고 있는 선수라서 이 두 가지 부드러움과 강함을 같이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선수라고 봅니다. 끊이지 않는 부상. 그녀는 매일 아침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합니다. 매일이 똑같은 치료와 운동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일정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이요. 주변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또한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정신력인데요. 그녀의 강한 정신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솔직히 약간 그런 성격이 있긴 했어요. 뭔가 정말 되게 욕심 많고 뭔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막 완벽하게 해야지 막 직성이 풀리고 그런 성격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있었는데 또 아무래도 클라이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악바리 기질이 더 계속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저요? 누구 닮았지?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래요. 저 성격 더럽다고. 사실 그녀가 클라이머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클라이밍을 접하게 해준 가족. 오늘의 김자연이 있기까지 그녀를 버티게 해준 힘입니다. 제일 큰 힘은 당연히 가족이죠. 네. 가족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내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슬픔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오빠들도 그렇고 이제 운동하면서 어떤 게 힘든지 정말 다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다 털어놔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경기 전에 대회 전에 이제 암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면은 괜히 막 투정 부리는 것처럼 오빠들한테 아 나 진짜 망한 것 같다고 막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투정 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오빠들이 아니라고 잘 될 거라고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들하고는 주로 많이 하는데 부모님은 요즘에는 이제 등산은 많이 하시는데 클라이밍은 쉬신 지 좀 오래 되셨거든요. 근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뭐지? 저 이제 빌레에 봐주시고 그러는 거를 좋아하셔서 요즘도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자연 암벽을 오릅니다. 또한 클라이밍 심판인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훈련 코치인 첫째 오빠 함께 선수 활동 중인 둘째 오빠와 함께 한 경기장에 있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오빠랑은 뭐 국내 대회는 거의 항상 같이 출전을 했었고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도 계속 같이 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은 오빠가 자기가 선수인데도 좀 저를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큰 오빠가 코치를 하는 게 큰 오빠, 오빠다 보니까 뭐 클라이밍 이외의 것들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오빠랑 같이 훈련을 하는 게 저는 제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훈련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유롭게 좀 상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큰 오빠랑 훈련을 하는데 약간 좀 이런 식이에요. 저는 더 막 오버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면은 큰 오빠는 약간 좀 그 오버트레이닝을 못하게 잡아주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뭐 큰 오빠가 막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막 큰 오빠가 미워 보이고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훈련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좀 많이 오버트레이닝 되게 훈련을 하는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인이가 조금 더 원하고 조금 더 원하고
자기가 이제 좀 더 원해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잘 듣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이제 타협점을 찾죠. 뭐, 아, 너 진짜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점을. 그러니까 딱 뭐 1부터 10까지면 10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뭐 11, 12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떨 때 보면은 자이니가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부상이나 이런 게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요. 자이니가 자기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아마 클라이밍 안 하고 딴 거 했어도 잘 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게 장점이자 보완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올해도 그냥 일단 열심히 준비는 했고요. 뭐 성적에 대한 기대를 안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고 뭐 올해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진짜 거의 자기가 매일 울면서 훈련을 해서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올해도 대회 지금 이제 시즌 시작하면은 8개를 또 다 나가야 되는데 작년처럼 즐겁고 재밌게 등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멋지게 완등해서 사람들이 더 클라이밍 즐겁게 볼 수 있게 해줘. 고마워, 크로파 선수라서. 김자인에게 있어서 클라이밍은 순위나 성적보다도 항상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바로 사랑이죠. 그녀는 이제 암벽의 여신을 넘어 암벽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암벽 위의 발레리나를 꿈꿉니다. 글쎄, 뭔가 근데 뭐 한 번도 뭐 내가 예전에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더 이만큼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서 저는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지? 작년에 정말 제가 저도 되게 믿지 못할 만큼의 그런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뒀지만은 그거를 뭐 올해는 그거를 더 뛰어넘어 더 잘해야지 이런 욕심은 솔직히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재밌게 클라이밍하고 그냥 내가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런 좋은 뭐 기회야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승 자체가 제 클라이밍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클라이밍이라는 종목 자체가 뭔가 지루하지가 않은 스포츠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목표를 하는 코스를 완등을 해도 또 이제 그 다음 코스가 기다리고 있고 또 내가 새롭게 코스를 막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승만을 목표로 운동을 하게 되는 스포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수 생활을 솔직히 뭐 길면은 30대 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솔직히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18년에 아시안게임에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체력과 그런 동기가 따라준다면은 계속 선수 생활을 하겠지만은 그때까지 체력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선수 생활이 끝난다고 해서 클라이밍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클라이밍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막 스파이더걸 거미소녀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불려주시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했던 건데 최근에 뭐지? 클라이밍 여제 이렇게 불려주시기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요. 또 뭐지? 암벽 위에 발레리나? 근데 그게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되게 오글거렸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클라이밍 여제 같은 거는 뭐 얼마든지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뭔가 그런 암벽 위에 발레리나라는 별명은 그냥 내 등반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것 같아서 네, 지금은 그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우승을 하고 세계 랭킹 1등을 이어나가면 너무 좋겠지만은 뭐 저보다 잘하는 선수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막 집착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또 나이가 나이인 만큼 부상이나 그런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재밌게 경기하고 네, 완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솔직히 뭔가 하나의 목표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선수가 될까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까 뭐 나는 꼭 나중에 뭐 어떤 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성격이 아니어서 근데 뭔가 내가 지금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그런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의 목표는 재밌게 열심히 클라이밍 하면서 하는 게 목표고요. 또 네, 클라이머로서의 꿈은 그냥 그거 같아요. 선수로서뿐만이 아니라 선수가 아니어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클라이밍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클라이밍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등반을 하는 게 네, 클라이머로서의 제일 큰 꿈이에요.